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휴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휴방하려고 했었어요. 휴방하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제 의지로. 당연히 막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좀 열이 나고 약간의 몸살기가 있었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열 나는 정도에서 끝나가지고 나요. 확실히 덥긴 하네요. 몸에서 좀 땀이 많이 나긴 하네.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는 진짜 자기 전에? 지금 자고 일어나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 전에는 좀 확실히 열도 좀 나고 몸살도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좀 힘들라나 하고 미리 공지를 한 거거든요. 자기 직전에. 다행히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네요. 빨리 되면 쉽겠네. 아,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파이팅! 아이또다요? 아이또다요! 아, 니브클라우드, 헬로, 웰컴! 헬로. 오래 하셨네. 일주일에 좀 쉬셔야 되는데. 어쨌든 다행히 몸이 많이 아프진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라서 다행히. 네. 아 추수 알아. 그러시겠네. 추석 끝나시고 이제 추수하러 가시겠네. 내 몸에서 좀 열이 나긴 하네. 바닥바닥. 현실파밍을. 아 현실파밍. 아 친척분이나 아니면 친척분네 뭐 하러 가시는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확실히 저도 오늘 이제 왼팔에 맞았는데 확실히 좀 뻐근하긴 하네요. 그거는 있네. 뻐근하긴 해요. 팔
그래도 재간에는 이 정도면은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 다쳤다기보다는 크게 이제 아픈 건 아니죠. 그냥 안 아픈 거지 그냥. 아예 안 아픈 거. 힘 맞으셨나요? 네! 박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맞고 왔어요. 다행히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네요. 자기 전에는 좀 열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알려주세요. 엘렌실님도 어서 오세요. 아직도 아프세요 근데? 큰일이네. 이거라도 쓰세요. 이거라도 쓰세요. 퍼덕퍼덕퍼덕. 열 나시면은 부채 바람이라도 쐬. 확실히 이제 왜 가족들이 아프지는 않는데 왜 팔이 뻐근하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혹시 사람은 당해봐야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확실히 팔이 뻐근해요, 진짜. 네, 어제 오늘 요즘 생긴 머리 아픈데. 예, 확실히 열 있어요. 저도 이제 원래 이제 휴방지를 내렸던 게 오늘 그 맞고 나서 10시에 맞았거든요. 10시에 맞고 뭐라고 해야 돼? 오전 10시에 맞고 당연히 오전 10시에 맞고 점심 때까지 이제 아무 이상 없었는데 한 오후 4시? 오후 4시쯤? 그쯤부터 갑자기는 아니고 서서히 이제 열이랑 몸살이 약간 일어나더니 약간 기분이 몽롱한 상태. 다행히 이제 고통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분이 약간 살짝 몽롱한 상태여가지고 정신이 몽롱하다 이런 상태가 돼서 네, 그냥 오늘은 막 그냥 차라리 그냥 쉬자. 괜히 이제 이 상태에서 방송을 했다가는 좀 뭐. 술김에 방송하는 것 마냥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막 그럴까봐 쉴까 해서 네, 잠깐 잤어요. 그때 한 4시 반이었나? 디코의 마지막 공지 올린 디코의 이제 공지 올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바로 켰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다행히 이제 팔좀 뻐근한 거 외에 그 다음에 좀 몸이 따뜻하다 열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몸 따뜻한 거 빼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열이 나면은 무조건 이제 몸살이 동반을 하거든요. 네, 뭐라고 해야 돼? 좀 약한 몸살이 아닌 그냥 좀센 몸살?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진짜 아프다고 할 만한 그 정도의 몸살이 동반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살면서 살면서 이 정도의 몸살이 동반이 된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한 네 약한 몸살을 체험해본 것 같아요. 하여튼 새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새로웠어요. 아 열만 미열이고 몸살만 살짝 나면은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느끼는 감각이어가지고. 진짜 팔좀 아픈 거는 좀 그렇긴 해요. 팔좀 뻐근한 거는. 뭐 안내문 같은 거 보니까 백신 접종하고 나서 참고 종이. 네, 그거 보니까 한 3일 정도는 주의 깊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3일 정도 보라고 해서 나는 3일이면은 내일 모레까지죠? 내일 모레까지지? 내일 모레까지 좀 지켜보고 있다가 뭐 이대로 가면은 괜찮은 거고 이대로 아니면은 이대로 아니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1차 접종이랑 2차 접종이랑 길게 기간 두고 맞을 경우가 많대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구나.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다 1차 접종 언제, 2차 접종 언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될것 같은데. 아, 멘탈님도 어서 오세요. 아, 맞구나. 심리하겠더라고 진짜. 그 정도예요? 좀 팔이 아프긴 한데, 아, 팔이 좀 뻐근하긴 한데 막 이제 못 사용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무거운 걸 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진짜 개인차가 심한가 봐요. 저도 이제 여태까지 계속 말했다시피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백신 맞으신 분들의 소감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이제 막 맞기 무서워질 정도로 네, 좀 써놓으셨는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봐. 어제 오후 저녁쯤엔 진짜 심했거든요. 아이고. 아, 진짜 저는 다행이다. 엘렌실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보다는 확실히 덜한 것 같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백신 맞으셨어요? 백신 맞으셨어요? 같은 질문이 두번 놀라웠네. 댕댕마린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백신 맞았어요. 아침에. 10시면 아침 맞죠? 맞죠? 10시면 아침. 맞고 왔습니다. 난안 아프던데. 아, 뭐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죠? 괜찮으신가요? 자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자기 직전에 네. 뭐라고 해야 돼? 맞은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한몇 시간 지나니까 약간 몸살기랑 열기? 열기? 말이 이상하다. 미열이 좀 나길래 아, 오늘은 좀 방송이 힘들겠다 해서 네, 휴방 공지하고 이제 네,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어? 좀몸 따뜻한 거 외에는 괜찮네 해서 지금 방송 켰어요. 아사라님도 어서 오세요. 확실히 두 번이 갔다 왔네요. 아이고 그런 몸이 금방 적응하셨네요.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직 한발 남았던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좀 빠른 백신 맞았습니다. 어제 얘기하셨죠, 엘렌 씨님. 어제 얘기하셨죠. 네, 웃긴 거는 제가 오늘 이제 한 10시 접종이었거든요. 10시 접종이어가지고 아침에 병원을 갔어요. 9시 한 30분에 출발했나 집에서?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병원이.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네, 딴 병원을 갔어. 정확히 다행히 딴 병원 건물 앞에서 멈춰가지고 잠깐 여기 그 병원 없는데 하고 열심히 간판 찾아보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처음으로 갔던 병원이 아니 처음 이제 첫 번째로 갔던 병원 건물이 아니라 딴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네 하고 빨리 네, 다행히 그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네, 다행히 빨리 횡단보도 건너서 제대로 찾아갔어요. 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근처에 좀그큰 병원 말고 뭐지? 전문병원이라고 하나? 전문의 아, 할... 네. 병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오늘 실수를 하네요. 네, 창피했어요, 솔직히. 뭐 아무도 모르겠지. 아이 참. 30분이라서 승 미식거리는 게 너무 심해서 배실려고 두 번째는 그냥 통에 한 모도 안, 아, 약 먹어도 안될 정도로 갔다 왔어. 아이고 진짜 심하신 분들이 계시구나.
기다린 것도 없이 바로 태워내보내는 거 보고 뭐지? 그쵸? 어제 그런 경우 있다고 하셨죠. 선혈하면 초콜릿 하나 주던데 백신 맞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네요. 약간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선혈은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간 건데 그쵸? 네, 할 필요 없는데 자원봉사로 간 건데 주는 거잖아요? 저희 헌혈자 입장에서는. 근데 백신 맞은 거는 우리가 받는 거니까. 뭐 굳이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얼음물 주던데. 아, 얼음물이요? 뭐 아예 안 받는 것보다 좋긴 하네요. 백신은 국가에서 돈 내주고 맞게 해주는 거라. 그쵸?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이 없잖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국민의 혈세,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괜찮긴 한. 아, 뭐 완전히 공짜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당장 나가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구사 마스크 하나랑 소염 진통제 주던데. 아, 그래요? 아니? 갑자기 배 아픈데? 아니? 아. 습 사탕 하나라도 받고 싶었는데. 아. 이게 뭐지? 뭐지 이 기분.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좀 골픈 기분. 아, 뭐 근데 뭐 공짜로 받은 거니까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따로 이제 접종 받은 거니까 뭐 그냥 그래야죠. 그래야지. 혈진통제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발열 나면 애기들 먹는 발열제 먹으면 된다. 그렇구나. 사탕이라도 주지. 아, 사탕 먹고 싶은데 사탕. 사탕 좋아하는데 먹을 줄 아는데. 아, 하여튼. 하여튼 할까 말까 하다가 솔직히 일어났는데 7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일단은 휴방공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넘어갔는데 할까 할까 하다가 네, 막말로 낮잠을 자버린 거잖아요. 그쵸? 낮잠을 자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찍 자기는 좀 글른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이따 저녁에 또 못 자겠네 하고 그냥 켰어요. 솔직히 그 이유가 좀 커요. 방송 챙기려고 한 것도 있는데 메인 이유는 오늘 좀 늦잠 자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뒤늦게 켰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안 늦었어요. 한 30분 늦었나? 원래 방송 시작하는 시간보다? 그쵸? 그쵸 그쵸? 라고 이제 자기 PR을 해봅니다. 아, 오늘은 스트레칭 하기 힘들다. 오늘은 스트레칭 시키셔도 오른쪽 팔만 할 거예요. 왼쪽 팔 들기가 좀 힘드네요, 많이. 아, 팔이 안 올라가요. 네, 오른쪽 팔로만 스트레칭을 하는.
간단. 아, 콘트롤이 어서 오세요. 뭔가 그래서 이것저것 세팅 중이네요. 아, 디디어 컴퓨터가 오셨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잘 세팅하세요. 네, 뭐 세팅 조립을 맡기셨다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세팅하시는 거 잘 세팅하시고 하이 또다요. 맡겨서 했죠. 그럼 진짜 세팅만 하시면 되겠네요. 놀자리에 놓고,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자, 이제 어쨌든 뭐 아직 3일이 안 지나가지고 이제 아직은 경과를 더 봐야겠지만, 다행히 1차 접종 끝나가지고, 네, 한시름 났습니다. 네, 한시름 났고. 근데 가끔 얘기 또 들어보니까 겁을 주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2차 접종을 해야, 2차 접종 때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이분들이 겁을 주시려고 하시나. 심하셨구나. 네, 오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2차까지 다 봐야겠죠? 케바케죠 뭐. 그쵸? 케바케지요 어쨌든. 지금도 이미 케바케라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으니까. 아, 한편으로는 아, 나는 괜찮아. 저, 아, 많이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언제더라? 다음 달이던가. 다음 달이죠.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주든가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2차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건강. 아, 안 아프시길. 팔은 뻐근할 거예요. 그거 빼고 안 아프시길. 아, 브리봉이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텀 주고 맞아요. 그쵸? 9월에 맞았으니까 10월 뭐 이맘때쯤 맞겠죠 아마. 팔이 안 올라가. 어쨌든 그래도 선풍기 하나로 버틸 수 있을 정도니까 다행히. 이 정도면 뭐 성공한 거지. 내 기준으로. 예, 연차 썼습니다. 전 내일 생일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아, 생일 좋지. 생일하니까 또 케이크 생각이 나죠, 여러분? 아, 케이크 맛있겠다. 아, 지금 제가 또 먹을 걸 얘기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자다가 이제 아까 디스코드에 한 5시였나 4시 반이었나 그때 공지 올린 다음에 바로 자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방송 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은 상태이므로 약간 허기가 지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배고픈 건 아닌데 어쨌든 위험한 상태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배고픈 짐승이 더 무서운 거. 저는 부대찌개 씁니다. 아, 부대찌개 맛있죠. 아, 부대찌개. 혹시 고기로 뭐 넣으셨나요? 햄으로. 뱀? 이첸?
아니면 러천 미트? 참에 야발 소리 하겠다는 건가요? 에? 아니요, 설마. 설마. 햄이죠. 아, 햄자랄. 아, 편안. 편안. 아, 햄자랄이시군요, 컨트롤님도. 끄덕끄덕. 인정이지. 뭐 농담이고, 리챔을 넣으시든, 스팸을 넣으시든, 아니면 뭐 런처 미터를 넣으시든. 아. 설마 돌리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누가 돌리셨냐. 브리봉이님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어쨌든 룰렛 한번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일어납시다. 잠시만요, 카메라 좀 설정을 해야 돼가지고. 네, 해도 되겠죠. 해도 되겠지. 자, 잠깐 앉아 있었어요, 참고로. 카메라 저 리셋하고. 3번이죠? 3번이죠? 아. 아, 질문, 근데. 스쿼트. 스쿼트 질문. 스쿼트 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팔짱 끼고 해요? 그게 궁금한데? 나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요? 버튼?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아, 말 자세로요? 말 자세 말이 이상하다. 앞으로? 앞으로예요? 이렇게? 허리는 수직으로 곧바로. 허리 수직으로 곧바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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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해드려야지. 이렇게? 그럼 해요. 지금 할게요. 합니다. 하나, 으아, 둘, 셋. 했죠? 네, 감사합니다. 뭐, 운동하는 건데. 아. 아! 아! 안, 아. 아, 아, 이러다 응급실 실려가면은. 아, 다행 메시지 남겨야겠다. 네 번 맞죠? 거기 딴 때 시키시지 왜 하필 백신 맞고 온 날에 시키시나요? 혹시 저를 죽이시려는 속셈? 자,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하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뚝 소리 난다. 아, 뚝 소리 난다. 뚝 소리 난다. 아하하. 백신 2차 맞고 그 다음날이 제일 아픕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아이고, 카메라. 다들 1차 때 안 아프신 분들이더라도 2차 때 좀 아프실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아까도 안 그러셔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네, 뭐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 받으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 제발 나는 화생병에 CS탄에 면역이어라 이런 식으로 좀 자기를 좀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금 기분이에요. 심정이에요. 약간 제발 나는 괜찮아라. 나는 괜찮아라.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다시 앉을게요. 응? 뭐 상태가 이상한데? 아, 됐다. 몸에 열이 많이 난다네요. 예, 뭐 열이 열만 나면은 다행인데 막 몸살, 뭐 심하게는 호흡곤란까지 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불안해요, 솔직히. 1탄이 면역인 사람은 0.1%죠. 그쵸? 0.1%인데, 그런 거에 희망을 갖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랬는데, 솔직히. 아, 제발 내가 그 0.1%가 되라. 제발, 제발. 하지만, 아쉽게도 99.9%였고. 아, 진짜. 2차 랑크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룰렛에서 스쿼트 5개가 연속으로 두 번 나왔으면 했는데, 저런. 거의 나를 응급실 실려가게 하려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손맛을 어릴 때 봐서 기대도 안 했어. 작용나는 경우는 100명 중 1% 정도라서.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은데? 아, 하긴 그렇긴 하겠다. 야, 주로 몸 아프신 분들이 많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시지,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뭐, 나는 괜찮나 보네 하고 그냥 인터넷에 글 안 올리시겠죠? 생각해보니까. 아마? 아, 근데 이거 좀 몸이 따뜻하긴 해요, 확실히. 몸이 따뜻해. 네, 그걸 올린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이. 아, 그쵸. 생각보다 많긴 해요, 진짜. 나 웬만한 백신 부작용보다는 확실히 좀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확실히, 좀 이런저런 글들이, 유독 관심이 뭐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죠. 코형이 아니라 긴급사용 승인이라서 그런가 보죠.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식 허용까지 하려면 절차도 길고 이제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는 사이에 이제 퍼지면은 이제 방법이 없죠. 도저히. 공공재님은 여자인 것 같아요. 갑자기요? 갑자기? 왜? 여기 누가 들어도 이 남성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여자 같다고요? 갑자기 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 뭐 완전히 확보 안 됐다고 하긴 좀 그렇죠? 자, 실례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왼팔은 좀 쉴게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왼팔 맞아가지고 오늘은 왼팔까지는 실례지만 들기 힘들 것 같아요. 남장 여자, 난장 여자요? 세상에. 아니, 왜? 여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선생님, 왜 그러시나요? 외제 사시는 분들 중에 기기 쓰는 분들이 여자라고. 기기 쓰는 분들? 아, 그러니까 VR 헤드셋 얘기하시는 건가? 뜻인가요? 뜻인가? 네. 아, 그래요? 아, 막 이제 좀 굉장히 보기 좋은 춤을 추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러나? 아, 그럼 인정하죠. 저도 VR 방송 이제 자주 보는데, 아, 그러신 분들이 이제 한두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인정합니다. 네, 전 예외예요. 전 예외예요. 나는 예외라는 거. VR 쓰는 사람 중에 의외로 남성 비율이 꽤 되던데. 의외가 아니라 의외가 아니라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억지가 있겠지만, 남성 비율이 많죠? 당장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VR 방송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남성 비율이 좀 압도적, 제 생각에는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굳이 남성이랑 여성이랑 비율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VR 채셋에서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게임들, 네, 웬만한 비디오 게임이나 PC 게임들 전부 다 남성분들이 좀 비율이 많기 때문에 뭐 VR 채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단지 좀 다른 게임들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캐릭터 외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 행동 같은 것도 이제 좀 예, 그 이상으로만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좀 VR 챗의 특징이 좀 이런 뭐지 보일 아 VR 챗만의 특징이라는 걸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임들은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진짜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맞죠? 맞지? 맞지? 풀트래커는 남성 여성 비율이 문제가 아니던데요. 풀트래커는 아니 그러니까 풀트래커 얘기가 아니라 그냥 VR. VR챗 하시는 분들. 풀트래커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제 풀트래커 아닌 사람들 트래킹은 되는데 뭐라고 하지? 하여튼 반만 되시는 분? 반만 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좀 남성 비율이 많지 않을까요? 뭐 통계는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그쵸 뭐 VR 솔직히 가성비 보고 따지진 않죠. 제가 좋아하는 아바타가 귀 있는 거야 동물귀. 아 캐모노미미 좋아하시는군요. 동물귀 귀엽죠. 동물귀 귀엽지 나도 좋아해.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펄이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동물귀는 좋아해요. 동물귀 좋지. 외화 장비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격이고 평능이라. 뭐 틀린 말도 아니라서 그렇죠. 포함이죠. 에? 나? 에? 나? 혹시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셨나요? 근데 이 아바타가 정말 잘 나오긴 했어요. 로보리콘 살짝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배탈나, 살짝 짠맛이 날 겁니다. 차고? 차고요? 빵빵? 하고 두기를 핥으며, 세상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뭐 펄이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동물기 캐릭터 얘기가 야, 이 동물기 맞죠? 동물기 달린 캐릭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 동물기 캐릭 왜 자꾸 혀가 꼬일까요? 뭐 언제나 안 꼬였겠냐마는. 동물기가 달려있는 캐릭터들 보면은, 이제 좀 적게 보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동물기만 달려있거나, 동물기 플러스 이제 사람귀. 아, 이제 얼굴 바로 옆에도 귀가 달려있거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쪽이세요? 뭐 싫으시면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둘다 싫다. 그러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왕이면 사람기도 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동물기 캐릭터가 있나 보다 했는데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동물기가 달려 있으면서 사람기도 있냐 아니면 사람기는 없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돌연변이를 좋아하시는군요.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약간 인간미가 남아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 얘도 이제 동물기가 달려있지만 약간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펄이야? 나 펄이야? 알고 보니 내가 펄이? 일단 저는 그런 쪽이 난것 같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완전히 이게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을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 저는 약간 기호가 그쪽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기 없어도 돼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아 미열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이거를 미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아.
아, 열이 나가지고 지금 머리가 잘안 돌아가네.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터덕터덕. 아, 잠가놨구나, 얘가. 됐다. 하여튼 그래요. 걱정이네. 1차 접종 끝났는데 2차 접종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걱정이네요. 그럼 무난하네. 뭐 일단은 굳이 좀 좋게 생각을 하자면은 2차 접종 때 저한테 뭐 맡기면 되겠죠. 미래 나한테 맡기면 돼. 그런 건. 아, 그게 곧 난데. 그게 곧 난데, 큰일이네. 뭐, 지금 걱정해봤자 소용없지.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은 수요일이고, 그것이 일주일이고, 그다. 병 안에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아, 병원까지 가셨어요? 아유. 아. 아, 난 또. 아, 나도 병원에서 할걸 그랬나? 아, 근데 너무 이제 티 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솔직히 방송 키기 전에 아 오늘은 좀 컨셉 잡고 병원에서 해볼까 했는데 제 성격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굳이 병원 월드에서 네막 티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을까봐 네 그냥 좀어 일단 완전히 다른 데로 왔어요. 뭐 왔다. 아, 여기는 나중에 가볼게요. 실례지만 지금 아시죠? 방송 중이어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게 이제 솔직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좀 일반 분들한테는 살짝 다가가기 어려운 데죠.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끼칠 만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그런 장소죠. 아무래도 당연한 거지 하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병원,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병원으로 가시진 않으니까. 근데 뭐 의사나 아니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분들도 일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직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누군가 이제 병원을 갔어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걱정부터 하죠, 웬만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보기 싫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 심지어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좀 가시기 싫잖아요. 알아서 그막 건강검진이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약간 쓸데없는 희망이 있다고 해야 되나?
병원은 시안해. 몸이 나으러 가는 건데 그닥 가기 싫어. 홍제 누나 갑자기? 왜? 저기 호칭 제대로 해요. 왜 누나야 갑자기? 세상에. 혹시 누나가 아니면 어떨 건가요? 제가 연하일 수도 있잖아. 내가 연하일 수도 있잖아. 왜 누나야 내가.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셨으니까 받아야지. 되게 프로불편러 마렵다. 그냥 참으세요. 뭐뭔말 하실지 모르겠는데 참으세요. 30 이하세요. 노코멘트입니다. 홍공재 여고생장님 안 더우생? 아, 안 덥냐고요? 아, 안 더우세요? 아, 지금 좀 땀이 나긴 해요. 아, 땀까진 아닌데 좀 미열 때문에 좀 덥긴 해요. 다행히 땀까진 안 나와. 이제 옆에 저 뒤에도 이제 뭐지? 그팬 뭐더라 한국말로? 아, 선풍기 선풍기. 예, 네, 선풍기 키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선풍기 키고 있어가지고 예, 네, 좀 식히면서 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여기 부채도 있죠? 재료도 쓰고 있고. 네, 오늘 좀 더웠나요? 오늘 햇빛이 세긴 했어요. 아까 점심 때 백신 맞고 나서 제가 나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점심 때 오늘 엄청 덥던데, 진짜. 뭐 저녁은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좀 더웠던 것 같긴 해요. 누워있어 계셨고.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좀 덥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음력 8월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씨가 아마 유지가 될것 같아요. 좀 더운 날씨가. 여름이 지났지만. 이런 거 맞죠? 여름이 지났지만 아마 이 날씨가 유지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옷잘 입으세요. 너무 껴입지 마시고 뭐 저녁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지만 좀 대낮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얇게 입으시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외투? 가벼운 외투 하나쯤 준비를 하시고 그러시면 되죠. 아까 진짜 덥긴 하더라고요.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좀 더웠어. 그나마 아까 열이 안 났기에 망정이지. 만약 열까지 났으면은 좀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하. 뭔 말을 해야 될까요? 뭔 말을 해야 되나? 또할 말이 없다. 내 백신 얘기는 다한거 같으니까 백신 얘기로 솔직히 뭐할 만한 얘기는 없네요. 안 되는데. 뭐지? 이게 갑자기 안 되네.
아, 오늘 이제 아까 점심 나갔다 와가지고, 점심 나가서, 네, 점심에 나가서, 점심 나가서, 네, 점심에 나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던 식당 근처에 노브랜드 판매점이 있어가지고, 잠깐, 네, 거기서 우유를 사가지고 왔어요. 우유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유가 좀 가격이 요즘 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이제 집앞 슈퍼마켓에서 사더라도 좀 비싸. 머리가 안 돌아가네. 야, 나 오늘 머리가 좀안 돌아가네요. 원래 안 돌아갔지만 하여튼 비싸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사더라도 우유가 한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900ml짜리가. 그래가지고 좀 그거보다 좀더 저렴한 노브랜드 우유를 샀어요. 저희 집이 아무래도 커피에도 이제 우유를 많이 넣어 먹고 그 외에도 우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인 가족이잖아요. 네,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좀 우유 사용률이 높아가지고 좀만 하면은 이제 우유가 없어져요. 많이 사놔도. 그래서 한번 이제 갈때한 적게는 3, 4개에서 많게는 5, 6개? 그 정도 사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6개 샀어요. 물론 제가 산건 아니고 저는 들고 왔고 같이 가족이 다 장보러 가고 그렇게 사왔습니다. 얘기할 게 없다 보니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네요. 내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아, 그러고 보니까 시리얼 먹은 지 되게 오래됐다. 맞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시리얼을 되게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얼도 먹어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시리얼 맛있지. 아, 시리얼 맛있지. 나는 저녁 나중에 저녁 먹기 싫을 때좀 먹어봐야겠다. 마모티넬로. 헬로. 아, 근데 진짜 이모티콘 쓰시는 분들 볼 때마다 빨리 바꾸긴 해야 되는데. 아, 답답하네.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일단 좀만 기다려 봅시다, 더. 기다리면은, 이게 되겠지. 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진짜 왼쪽 팔이 좀못 움직이니까 왼쪽 팔을 안 쓰게 되긴 해요. 진짜 신기해. 이게 보호 기질인가? 왼쪽 팔이 좀 뻐근하다 보니까 아까 전부터 거의 왼쪽 팔이 자세예요. 지금 실제로도 이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기서 거의 움직이질 않죠?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보호 기질입니다.
자, 우하, 응야, 아이고. 아, 근데 아까 부대찌개 말씀하시니까 부대찌개 먹고 싶다. 배가 이제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그렇게 배고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식 얘기를 들으니까 부대찌개를 먹고 싶네. 아, 드세요. 먹을 수 있으면 먹겠죠? 제가 허락해드리.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날것 같네. 예. 아. 부대찌개 보통 햄 넣어 드시잖아요. 보통 어떤 거 넣어 드세요? 뭐, 식당에서 시키는 거 말고. 아, 뭐, 식당에서 시켜 드셔도 이제 뭐, 포장해서 갖고 오시면은 햄을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넣어서 먹으면 추가로 어떤 거 드시나요? 맨날 김밥에 들어가는 커다란 햄. 아, 김밥용 햄이요? 그것도 괜찮죠? 아무래도 저렴한 걸로 따지면은 예, 그 햄이 제일 저렴할 것 같은데. 아, 괜찮나요, 혹시? 보통은 이제 아까 말했었던 스팸이나 뭐 리챔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캔드 햄 있잖아요. 캔드 햄. 캔 안에 들어 있는 그런 햄을 좀 많이 넣어서 드시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햄도 맛있어요?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부대찌개에 넣어. 괜찮나? 가성비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맛이 약간, 만약에 진짜 맛이 약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니까, 가격에서 일단은 승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대찌개 음식 남은 걸 뭐하다 마구 끓여서 내는 거라, 아, 그렇긴 하죠? 네. 뭐 당연히 원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긴 한데, 야, 요즘은 당연히 부대찌개를 만드는데 남은 걸 끓여넣어서 넣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대부분 햄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제 스팸을 많이 넣으실 것 같아. 올린다고 고식재를 사용하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햄을 뭘 넣으시는지.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셨어. 그냥 뭐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시느니 안 하시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햄을 선호를 하시는지 그런 얘기였어요. 중통 방식이 좋아요. 아, 먹을 만하나 보네요.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나중에 만약에 집에 저희도 이제 어머니께서 가끔씩 김밥을 싸주셔가지고 아마 김밥용 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가지고 부대찌개 나오면은 엄마 이거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보자 한번 해야겠어요. 그냥 가성비, 최강의 가성비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김밥용 햄 처리되어 있는 거 그렇긴 하죠. 어쨌든 맛은 다르니까. 네, 어쨌든 맛은 다르니까. 같은 맛이면 뭐 염처리 됐다고 해서 같은 맛이면은 굳이 비싼 거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뭐 고기 함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조 방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이런저런 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적은 가격으로 같은 맛을 낼수 있으면은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죠. 아, 스팸 먹고 싶네. 스팸에 김을 싸서 밥이랑 먹으면. 아, 식욕이 돌아오는 거 보니까 별로 아픈 것 같진 않아요. 뭐 식욕이 없었던 적도 없지만. 아, 그렇게 많이 넣어서 끓이면 엄청 맛있죠. 그게 부대찌개니까. 그다. 그것이 부대찌개니까. 그다. 이거 먹는 중.
아, 그러고 보니까 부대찌개에 이제 치즈 끓여 넣어서 먹잖아요. 맛있나? 뭐 어제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음식에 치즈가 들어가면 다 맛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대찌개나 아니면 라면 같은 거에 치즈가 넣으면은 어떨라나? 그게 이제 먹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제가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안 돼요. 뭐 얼마 안 돼. 그래도 10년 넘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부대찌개가 만들어진 이유로 따지면은 그 10년이 얼마 안 되는 거긴 한데 모르겠다. 치즈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아 그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테고 그러겠죠. 근데 맛이 많이 달라지나? 그게 궁금한데.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뜨거운 면류나 아니면 탕류에 찌개류에 치즈를 넣어 먹으면은 국물 맛이 좀 바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런가 하는 좀 의문이 있어요. 궁금해. 아 의문이라기보다는 네,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다. 깨맛이랑 부대찌개 짠맛이랑 상반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알고 싶은 건 아니었던 거. 그냥 맛이 궁금해요. 아무래도 부대찌개랑 치즈도 솔직히 짠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짠맛이 좀 강해지긴 하겠죠. 뭐간센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환영하실 테고 좀 담백하게 드시는 분들은 좀 부러워하실 수도 있고. 아 근데 그 진짜 맛이 궁금하단 말이야. 맛이 궁금하다고 맛이. 아 맛이 궁금한데. 짬뽕 라면에 치즈 넣어 먹으면 그게 부대찌개 맛이랑 가까워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집에 짬뽕 라면 있나? 해 먹어봐야겠는데 짬뽕 라면? 피부님 어서 오세요. 아 짬뽕 라면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다. 보통 이제 그냥 슬라이스 치즈 넣으시죠? 부대찌개나 아니면 라면에 치즈 라면 아니면 부대찌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크게 스트링 치즈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슈레디드 치즈 넣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슬라이스 치즈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적으로 파는 그런 것. 강제 모지 어디 갔다 왔나요? 아 갔다 왔죠? 갔다 오긴 했어요. 예 그냥 예 백신 맞고 왔어요 오늘. 1차 접종 왔습니다. 먼데 간건 아니고요. 다집 근처였어요. 그런가? 좀 먼데 아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먼데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 다음에는 방제를 좀 생각을 해서 짓겠습니다. 네 먼데 갔다 온건 아니고 잠깐 네, 백신 좀 맞고 왔어요. 아 일말은 아니네. 어쨌든 네 먼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언젠 아닙니다. 두번 강조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백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어디였더라? 이스라엘이었나 아니면은 이탈리아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백신을 맞으면 피자 한 판을 이제 준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신기하다 저기는 쟤네는 그렇게 주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좀 부러운데. 아 나도 피자 먹을 줄 아는데 피자 좋아하는데 나도 줬으면 했는데. 갑자기 피자도 먹고 싶네요 이그 얘기하니까. 아, 피자.
I'll be back. I will be back. 뭐 문법 틀린 거 없죠? I'm back. I'm back은 뭐 틀린 거 없지. 내가 돌아왔다. 아, 팔팔. 아. 아. 아, 내 팔. 아. 사실 터미네이터 마지막 그 장면 그 명장면 대사가 저게 아니라는 진실이 있어서. 했나? 그래요? 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나중에 봐야겠다.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에서 이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씨가 맡으신 그 터미네이터 역 말고 그 다른 형 로봇이 또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로봇이라기보다는 약간 액체 괴물 같은 건데 어 그 하여튼 그 변화는 그 캐릭터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심어줬던 친구예요. 나노머신, 아 나노머신이에요? 그 캐릭터가 딴 게 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어, 중반 부분에 이제 뭐 액체질, 아 액체질소? 하여튼 좀 차가운 걸로 이제 얼려져가지고 그 터미네이터가 총으로 빵빵 쏴서 이제 그 깨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렸을 적에 좀 무서웠어요. 어, 징그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무서웠어요. 분명히 로봇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로봇으로 안 다가오고 좀 사람이 그렇게 막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게 좀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좀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2를 좀 보기 무서워했어. 뭐 그 당시에 이제 어 컴퓨터 그래픽이 그렇게 크게 발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박혀있다는 얘기는 터미네이터 2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영화겠죠. CG 같은 것도 잘 이용을 하고 좀 그랬어. 어린 제가 보기에는 살짝 그랬어요. 몇 살 때 봤는지도 기억 안 난다. 유치원 때 봤는지 초딩 때 봤는지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봤는지. 마지막 영화에 빠지면서 따봉하는 장면 대사가 굿바이라네요. 알비백은 다른 장면 대사고. 아 그래요? 어. 그렇구나. 어 근데 어떤 장면 대사예요? 알비백은? 왜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 용광로 들어가는 장면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알비백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 누가 또 잘못 퍼뜨렸구만. 누가 또 잘못 퍼뜨렸어. 문장에 착하면 무섭죠. 그래요?
등록료 들어갈 때 굿바이 하고 들어가면서 알비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굿바이 하고 알비백이라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뭐야, 어떤 게 맞는 거야? 네. 아, 그러면 알비백도 맞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뭐 솔직히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네. 맞네요. 틀린 게 아니네. 다른 장면 대사가 아니잖아. RB백이. 궁금하네. 보고 싶다. 솔직히 좀 기억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왠지 굿바이라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RB백이라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러면은. 맞는 대사네요. 만약에 이제 맞으면 진짜. 예, 어쨌든 뭐 명대사니까 설마 상황이랑 그런 거를 틀렸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모르죠. 또 모르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 간만에 한번 터미네이터 2나 볼까? 유튜브로. 유튜브로 볼까? 아, 네, 진짜. 아놀드 슈왈제네거씨 진짜 좀 많이 나이를 드신 게좀 보이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좀 오랜 세월 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초창기 이제, 데뷔하시고 난 시절에 영화랑, 네. 지금 최근 가장 최근에 찍었던 영화랑 그런 거 보면은 세월의 흔적이라는 게 보이긴 하죠. 아, 참 안타까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약간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좀 세월의 풍파를 좀덜 맞거나 안 맞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욕심이죠, 뭐 어쩔 수 없지. NCIS 액션이 좋은 것만 봐도. 주는 것만 봐도. 그쵸.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진짜 연세라고 할 만한 나이죠. 연세라고 할 만한 나이라고, 나이여가지고. 아, 계속 배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팬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죠.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제대로 맞은 형은 케빈요. 아, 그분도 좀 많이 맞으셨죠. 그분도 좀 많이 맞으셨지. 아직 그분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예, 좀, 뭐, 과거의 모습은 좀 찾기 힘들지만, 어쨌든. 아직 좀, 예, 그래도 좀 어리시니, 젊으시니까. 손에는 진짜로 부채 들고 부채질 하시는 건가요? 그럴리가. 그럴리가. 근데 무슨 소리세요? 이게 진짜 부채 들고 있는 거죠.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네요. 뒤에 이제 선풍기도 돌고 있고,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겠지만 선풍기도 돌고 있어요. 이번에 매트릭스 신작 기대돼요. 아, 맞아. 저는 이제 그 매트릭스 신, 아, 매트릭스 신작이 아니라 니콜라스 케이지 분이 나오시는 포스터인가 장면이 있길래, 아, 저것도 존윅 또 다음 시리즈 나오나 보다 했는데, 댓글에 전부 다야 이거 존윅이 아니라 매트릭스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 저게 매트릭스라고? 이랬어요. 앞만 봐도 좀 머리라든가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존윅 때 모습이랑 에 너무 흡사해가지고 저게 존윅이 아니라고? 매트릭스라고 이랬거든요. 네, 다시 봤는데도 불구하고 매트릭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신기했어. 아, 그래서, 아, 진짜 매트릭스인가 보다 했죠. 키아누 리브스랑 존윅으로 너무 굳어버렸다. 네, 맞아요. 키아누 리브스 씨가 진짜, 뭐, 그만큼 존윅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다는 증거긴 한데, 존윅 그 자체가 돼버리셨죠. 매트릭스 레저렉션이라는 게 불안하지만. 아, 진짜. 그,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리마스터 같은 개념이에요? 그거 궁금했어.
있지. 리마스터인가요? 아니면은 차기작 느낌이 나요? 번아웃 느낌? 번아웃? 에어 깨어나는 시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약간 평행 세계 같은 그런 건가? 약간 차기작 기대했는데. 그래도 기대는 되네요. 어쨌든 매트릭스니까. 매트릭스 영화니까 기대는 돼. 아, 그러고 보니까 빨간 약, 파란 약 이제 그것도 있었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아마 깨어나는 시점을 좀 배경으로 하긴 하겠네. 그러네. 근데 궁금한 게 키아누 리브스를 제외하고 기존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 출연을 하실까요? 어떻게 되려나? 스미스의 미스터 앤더슨을 못 듣다니. 아, 그 배우분이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 역할이 아예 없는 건가요? 스미스가. 미스터 스미스 역할이 아예 없나? 감초였는데, 진짜. 매트릭스 영화의 감초죠. 악역이긴 하지만. 없으면 왠지 서운해. 그만큼 이제 역할 잘하셨고. 그쵸, 진짜. 감초 역할이에요. 감초 역할을 똑똑히 하신 분이에요. 아,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분도 이제 나이 드셨겠다. 뭐, 키아누 리브스 씨야 원체 동안으로 유명하시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데. 휴고,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성함이? 배우분 성함이? 그분도 이제 나이 좀 드셨겠죠. 안타깝네. 나이가 드신다는 게 보이니까 좀 그런 쪽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네요. 아, 언제 개봉하나요? 혹시 영화가 언제 개봉하려나? 형님은 반지의 제왕에서 F왕으로 연기하셨죠? 아, 맞아, 맞다. 맞다.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리븐델 쪽의 영주? 영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그런 12월에요. 아, 올해 개봉하네요. 아, 기대된다. 맞다. 그 역할까지 하셨구나. 반지의 제왕에서도 출연하셨었죠. 거기서도 나름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는데, 아, 뭐 뭐니뭐니 해도 네, 미스터 스미스 씨 역할을 제일 잘했죠. 그 특유의 웃음소리, 말투하며, 이제 명언, 미스터 앤더스. 아, 참. 해랑 연기자여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악역인데 솔직히 그렇게 부각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악역이 아무래도 주인공들이나 뭐 등장 아니 조연들? 아, 조력자들. 네, 조력자들보다 좀 눈길이 안 가기 마련인데 뭐 맡은 배역도 배역이고 연기도 연기력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없으면 왠지 서운한? 네, 약간 그런 수준의 악역이죠.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아, 근데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휴고 뭐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였는데? 아, 휴고가 성인지 아니면은 휴고 위빙. 아, 휴고 위빙 맞다. 그 위빙이라는 위빙이 성인가? 잠깐만. 하여튼 위빙이라는 그 성함이 되게 독특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휴고 위빙. 맞다. 눈에 띄는데 그렇다고 주인공을 잡아먹을 정도의 캐릭터가 아니라 오히려 잘 띄워주는 역. 맞아요, 맞아. 이제 적당히 치고 빠지는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 배역이 정말. 어떨 때는 또 압도적으로 이제 키아누 리브스 씨를 누르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으아, 내가 이렇다니 하면서 또 빠지고 그런 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연기도 잘했고 배역도 좋았고. 진짜 그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잘 띄워주는 역할이었네. 아, 그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아, 뭐 다른 분들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대로 휴고 이빙 씨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안 나오신다고 했죠? 아하. 아, 좀 안타깝다. 가끔씩 이제 영화 차기작이 나오면은 그전 시리즈에 나왔던 분들이 안 나오면 좀 약간 좀 김이 빠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아쉽거나 김 빠지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참 아쉽긴 해. 좀 아무래도 영화 보면서 약간 유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다음 차기작이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듣거나 그러면은 안타깝죠. 사람을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장면이 딸로 돌아내서 팩트폭격기로 아 그래요? 아 인간은 지구의 바이러스야. 다 태워버려야만 해. 하지만 네오한테 컷. 이렇게 보면은 그 스미스 씨가 선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휴고 이번 이미 스케줄이 있어서 거절했다네요. 아 안타깝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다행히 뭐 불화라거나 그런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나오신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즘 뭐 차기작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 각종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감독과 배우 간의 불화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안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끔씩 보면은 그런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감독의 경우에도 있는데 배우분들이 좀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네, 좀 텃세를 부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흔하지 아니 그니까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약간 좀안 좋게 보는 게 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쉽게 말해서 이미 스케줄이었다는 거지. 뭐또딴 이유가 있나요? 아 그냥 거절했을 수도 있나? 금액이 원래 계약하려고 하던 것보다 적어서 계약 승인이 안된 거죠. 아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밝혀지질 않았으니까 저희가 정확한 거는 모르는 거고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다. 저런 경우가 좀 안타깝긴 하죠. 배우가 생각하는 본인의 몸값은 따로 있는데 네, 감독이나 아니면 영화 제작사 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몸값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게 안 맞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네, 배우가 불참을 하는 경우도 있죠. 흔히 말하는 어른의 사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솔직히.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저거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뭐, 처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이제 각자 생각하는 그게 있고 다 다르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저걸 갖고 이제 뭐라 하시면은 좀 그렇지. 어쨌든 네, 미스터 앤더슨은 못 듣겠네요. 아, 아쉽네. 나는 듣고 싶었는데. 기대가 돼요. 어쨌든 매트릭스 새 시리즈 다 극장에서 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뭐. 아, 그 감독분은 똑같아요. 똑같이? 맞다, 맞다. 아, 예전에는 형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매로 바뀌셨죠? 워쇼스키 자매분 맞나? 맞죠, 맞죠. 아, 똑같아요. 다행이다. 아, 그러면 뭐,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아, 진짜 보고 싶다. 어떤 건지. 아, 어떨런지 보고 싶다. 아, 그래도 어떻게 또 차기작은 아니더라도 이제 같은 세계관으로 구성된 영화를 또 만드시려고 하는 게 대단하긴 하다.
보통 인기를 끌면은 영화가 인기를 끌게 되면은 일단 거기에서 멈추거나 아니면은 뭐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대단하다. 1, 2, 3편 재탕해야 하나? 뭐 그러셔도 되죠. 만약에 기억이 좀 많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은 굳이 재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지. 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차기작은 아니고 이제 약간 패러렐 월드 같은 거잖아요. 평행세계 같은. 그러니까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매트릭스 관련돼서 기본적인 배경? 예, 기초 배경? 기초 배경과 배 아니야. 기초 배경을 좀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뭐 다시 보셔도 좋고 다시 봐도 명작이니까 다시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다시 보시기 좀 귀찮으시면은 뭐 나무위키? 나무위키 같은 것도 괜찮고요. 배경을 보려면 애니메이션을 보셔야 돼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애초에 설명이 영화 자체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보셔도 되는데 영화 보셔도 되죠. I could not save my wife. 저는 제 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아, 오역이죠, 저거는. 오역이죠, 완벽한. 레어 각성전 이야기를 다른 건데 심오해서 그렇지 세계관은 확실히 가겠네요. 맞아요. 약간 좀 프리퀄 관련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은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되고 그냥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매트릭스에 관련된 배경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영화 본편으로 보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둘다 귀찮으시면은 그냥 나무위키나 아니면 블로그 쳐보세요. 그런 데에서 아마 설명이 잘돼 있을 거예요. What the hell are you looking at? 무슨 뜻을 쳤나? 아, 또 엘렌 시어님께서 제 영어 본능을 또 자극을 해주시네. 지금 열심히 자료 찾고 있어요. 오역, 직역 뭐 관련해서 열심히 자료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저런 것도 되게 재밌긴 해요. 저런 오역들도. 역시 저게 다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맞나? 저게 다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대사인가요? 아닌가? 좀 이상한데? 대간의 의역은 이것뿐인데 뭐야? 메롱이다. 뭐 의역은 아니지만 재밌긴 하죠. 꼬라박은 느낌인데 맞아요. 정말 정확한 뜻이죠. 뭘 꼬라봐. 근데 시즌 전투씬에 나오는 명대사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뭐 야메롱이다. 아뭐 야메롱. 아마 원문 대사는 이럴 거고 그만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려나? 이제 이런 건 그만둬. 이제 이런 건 부분이 그럼 잘렸나 보다. 뭐 야메롱이라고 한거 보니까. 아니면은 원문 대사는 다 얘기했는데 이제 짤방에 쓰인 자막은 이제 저렇게만 써 있는 거고. 뭐 일본어 관련해서도 은근히 오역이 많죠. 뭐 오역 관련하면은 정말 이 끝도 밑도 끝도 없는데 일본어 관련해서도 좀 오역이 많고 뭐 저거는 오역은 아니고 일부러 의도한 거지. 그쵸? 팔. 아, 내 팔. 으야. 야. 아, 질문. 맞다. 요즘 한참 커뮤니티 같은 쪽에 샹치인가? 영화 제목이 아마 샹치였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얘긴지 어떤 스토리인지 아세요? 좀 줄거리만 간단하게? 스포까진 아니시더라도 스포는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스포는 하지 마시고 그냥 줄거리, 간단한 줄거리 혹시 보신 분 계시려나? 그만해 이런 싸움은 이제 그만하라고. 아, 그걸 함축시켰구나. 샹치 맞죠? 제목이. 궁금해요. 하도 이제 언급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
없나? 안 계시나요, 혹시? 보신 분이? 요즘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황치가 아버지랑 티격태격 하면서, 펜링즈라는 고대 무기 알아간, 아버지랑 티격태격 하는데 고대 무기를 알아가는 스토리예요? 약간 묘하다. 저것만 들으면은 되게 묘한데? 장르가 그러면 판타지인가요? 저는 판타지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판타지인가? 판타지 맞죠? 고대 무기라는 장르 자, 아니 고대 무기라는 소재 자체가 판타지? 판타지? 사극은 아닐 테고 판타지. 액션씬이 윈터솔저 보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액션씬이 되게 좋나 보다. 맞죠? 좋은 거죠? 윈터솔저 같았으면 액션씬.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요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의 입에 이제 오르내리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요. 무술에 능통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다 보니까 화려했어요. 아, 무술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분이 주인공이신 모르겠는데 동양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중국계인지 일본계인지 아니면 한국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시안 계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 맞아. 되게 이제 동양 분이셨어. 이제는 동양 분이셨어. 액션씬도 좋구나. 한번 보고 싶다. 의외의 장르네요. 저는 그런 픽션적인 요소는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좀 많구나. 엔드게임 이후로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본 마블 영화였는데 암튼 꿀잼. 아 그것도 마블이에요? 아, 그것도 마블 쪽에서 나온 거구나. 전혀 몰랐어요. 마블 영화라는 거. 아, 그러면 슈퍼히어로인가요? 그 샹치라는 이제 주인공이 슈퍼히어로인 거죠. 맞죠, 맞죠. 보통 이제 슈퍼히어로니까 히어로, 히어로. 그런 내용이구나. 마라당 스포 해버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알겠습니까? 이게 뚜깨부님을 밴시키려는 유도신문입니다. 농담이고요. 아, 더 말하면 스포예요. 그러시면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영화 반 정도 봤다. 아, 근데 진짜 액션 화려한 게 요즘은 좀 많지 않잖아요. 영화, 이제 잘 만든 영화치고 액션씬이 화려한 경우가 이제 그렇게 좀 흔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액션씬 하나는 진짜 볼만하다는 거겠네요. 아, 맞아. 한번 나중에 봐야겠다. 네, 생각해보니까 슈퍼히어로 뭐 마블이든 아니면은 마블 말고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DC 코믹스. 마블 말고 마블 또는 DC 코믹스 쪽 이제 캐릭터들? DC 코믹스 맞죠? DC 아닌가? 맞죠? 배트맨 쪽. 마블은 이제 어디냐? 마블이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그쪽 출판사고 DC 코믹스가 배트맨이나 슈퍼맨 쪽이고. 그쪽 이제 그쪽 캐릭터들 영웅명 들어보면은 좀 독특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샤잠이라든가 방금 또 이제 샹치?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영어권에서는 나올 법한 이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름대로 유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재미로 지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독특한 게 되게 많죠. 희한하게. 아무래도 왠지 서양권 같은 특히 영어 쓰는 이제 미국에서 다 나온 거니까 슈퍼맨, 배트맨, 뭐 원더우먼 이런 식으로 다
좀 영어랑 관련이 있는 이름일 것 같잖아요. 또 마냥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잠, 상치, 또 뭐 있냐. 되게 다양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름 아예 고유명사, 고유명사로 따로 있는, 따로 이제 히어로명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되게 신기해. 아,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아니구나. 라고 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그 슈퍼히어로물 영화들이 되게 성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성공하는 것 같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성공한다는 표현보다는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DC에는 그린랜턴이 있다. 아, 그린랜턴이 DC 쪽이에요? DC 쪽이었구나. 아, 뭐 그린랜턴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좀 성공, 그러니까 재밌게 만드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물 중에서. 네,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겠죠, 아마. 아, 근데 진짜 이제 그 마동석 씨 나오는 마블 코믹스 쪽 또 영화가 있는데 그거 언제쯤 나올라나? 그건 진짜 보고 싶은데. 아, 그때 마오동석 씨가 출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각종 짤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뭐 진실의 왕으로 따라와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 좀 궁금해요. 한국인으로서 같은. 아, 이터널스 맞아. 이터널스. 아, 원래 제목이 어벤져스고 그중 이제 이터널스인가? 그건 아직 촬영 중인가 보네요. 뭐 나온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쵸. 아직 뭐 올해 나오기는 좀 힘들겠다. 그럼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편도 올라온 거 있던데 언제 나오지? 내년을 기약해 봅시다. 그럼 어쩔 수 없네. 아, 맞다. 그거 그 이터널스도 기대가 되는데 그거 탑건 후속작 제목이 뭐더라? 그러니까 본 제목은 탑건 맞는데 이제 부제가 매버릭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좀 기대가 됩니다. 다행히 이제 발표 제작이 이제 무산됐다는 얘기는 안 들었던 것 같으니까 아직 제작을 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탑건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탑건 1을. 그래서 보고 싶어요. 뭐 물론 톰 크루즈 씨도 이제 좀 세월의 풍파를 맞으셨겠지만 그래도 연기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아,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또 이번엔 또 어떤 전투기들이 나올까. 예상으로, 아, 그러니까 듣기로는 F-35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 기대가 돼요. 한 건도 보고 싶다. 탑건. 그러보니까 탑건은 명작이라고 들었는데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네. 아, 명작이에요 진짜. 이제 진짜 아마 루머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같은데, 탑건이 미국에 개봉되었을 당시 미해군이죠 미해군 쪽으로, 그 파일럿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이제 음식 드라마라고 하나? 그러니까 요리사분이 주역인 드라마가 나오면은 그때 잠깐 요식업 쪽으로 전향을 하시거나 지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탑건 나왔을 때도 그 당시에 그 해군 조종사 지원자들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루머가 아닌 것 같아. 루머는 아닌 것 같아.
명작이에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에 나왔을라나? 2000년도 전에 나왔을라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왔을라나? 어쨌든 내 명작입니다. 정말. 나 혼자 집에? 나 혼자 집에? 나 홀로 집어죠.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보다 더 오래됐을라나? 탑건이? 모르겠다. 이제 둘다 2000년 전에 나왔는지 아니면 2000년 후에 나왔는지. 어차피 오래된 거고. 아, 근데 진짜 탑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편 나온 다음에 차기작이 진짜 몇년 만에 나오는 걸까요? 거의 20년, 아, 20년?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아, 야. 탑건 개봉일이 언제였지? 첫 번째 게? 왠지 2000년대일 것 같은데 의외로 2000년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붙었네. 86년작이래. 와. 아니? 와, 2000년대 수준이 아니었네. 86년작이었네. 와, 그러면 진짜 거의 25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 나왔다고 쳐도. 86년이야. 와. 86년 5월 16일에 나왔구나. 와, 세상에. 야, 이렇게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오래됐네요. 아, 그러면 영화도 신기한데 그 주연을 계속 담당하시는 톰 크루즈 분도 되게 신기한데. 계속 주연을 맡으시는 거잖아요. 거의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주연을 맡으셨던 영화의 차기작을 또 본인이 주연을 맡으시는 거고. 왜안 읽어? 아, 근데 좀 아쉽게도 톰 크루즈 씨는 좀 약간 세월의 풍파가 느껴지긴 해요. 근데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니다. 지금 모습밖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옛날 탑건 1 때? 탑건 1때그톰 크루즈 씨의 모습을 보시면은 와,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뭐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잘생기시고 잘생기셨는데 지금이 미중년이라고 하시면은 미중년? 맞나? 미중년. 어쨌든, 네, 미중년이라고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미청년,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단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이상한 소리 하셔? 찰리와 카카오 공장? 갑자기 왜? 왜? 혹시 초콜릿 드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초콜릿 먹고 싶네요. 초콜릿 얘기가 나오니까 또 초콜릿도 먹고 싶어요. 아, 맛있을 것 같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나오는 초콜릿 이름이 뭐죠? 원카였나? 기억이 안 난다. 원카? 하여튼, 네. 원카. 윌리 원카. 아, 윌리 원카요? 윌리 원카 맞나? 브랜드는 원카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 초콜릿 보면은 좀 먹어보고 싶긴 해요. 뭐 먹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안 나왔는지 나온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찰리가 솔직히 그 초콜릿을 먹고 싶어가지고 초콜릿을 샀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티켓이 구해진 거잖아요.
아, 그래서 먹고 싶어. 초콜릿 또. 딴 영화에서 이제 초콜릿 먹는 게 나오면은 먹고 싶은 것도 그 영화들도 이제 먹고 싶은데 똑같이. 희한하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는 제목이 초콜릿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먹고 싶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저 원카라는 초콜릿이 실제로 있다면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호메이가 먹잖아요. 아, 그래요? 아, 주인공이 결국 먹긴 해요? 저는 이제 그 골든 티켓인가? 그것만 나오는 장면까지, 아, 그 나오는 장면만 봐가지고. 아, 먹긴 하는구나. 주인공 말고요. 아, 딴 애가 먹어요? 아, 참. 뚱뚱하네요. 아, 그 좀. 뭐라고 해야 돼? 또래 애들 중에 이제. 뚱뚱한 애가 먹는구나. 초콜릿.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초콜릿 공, 아, 네, 그 영화 보면은 초콜릿이 엄청 쌓여있는 약간 퐁듀처럼 돼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빨대 꽂아가지고 한번 쭉쭉 빨아보고 싶어. 쭉쭉쭉쭉 하면서. 뭐, 비슷한 걸로는 퐁듀가 있겠지만, 퐁듀랑은 좀 다르겠죠. 아. 초콜릿에 담가버린 거 지금 보면 좀 무섭던데. 아, 그거는 좀. 에, 좀. 아이들이 보면은 좀 충격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뭐. 모르는 아이들은 좀뭐 상관없을 텐데. 네, 그 위험성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살짝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좀그 장면 보고 놀라긴 했어요. 아니, 이게 애들 영화에서 나온다고 이러고. 좀 그랬죠. 뭐 간혹 정말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아, 온몸이 초콜릿에 덮여지고 싶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엎어장치레 초콜릿 보내는 걸 보고 저긴 과학기술 쩐다라 생각했는데. 아, 그쵸? 아, 이 세상 과학기술이 아니죠. 아직 현대의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죠? 각종 미래 기술들이 어떤 외계인을 고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최첨단 기술들이 정말 도사리고 있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별별 시스템들이 다 있죠. 사실 정조정치가 아니라 몇 분의 1로 나눠서 저걸 보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아, 애들 영화치고는 살짝 이제 좀 매치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애들이 보기에 약간 트라우마를 입을 수도 있고 좀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몇개 보이긴 했어. 나만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자꾸 케이블이? 아. 하하하. 아, 초콜릿 먹고 싶다. 초콜릿. 감독의 물에 팀버튼이. 아, 그러네. 그러네. 팀버튼 감독님 유명하죠? 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좀 괴기스러운 영화 만드는 걸로? 맞지, 맞죠. 네,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제가 알기로 팀버튼 감독님이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좀 비슷한 기법으로 촬영한 유령신부였나? 우리나라 제목이 유령신부였나? 그것도 제가 알기로 팀버튼 감독님께서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팀버튼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영화가 좀 그랬구나. 아, 그럼 납득.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또 다르게 시각을 보면은, 좀 양호하게 만들었네요? 팀버튼 감독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순하게 만드신 것 같네요? 이제 막, 뭐 애들이 사라진다든가 막 그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아, 그랬구나. 맞다, 맞다. 기억나네.
어쩐지 묘하게 좀 괴기스럽더라. 맞아. 까먹고 있었는데 팀버튼 감독님이 만드셨대. 아, 참. 네, 이 영화를 어떤 감독님이 어떤 감독님이 담당을 하시느냐에 따라 그 영화의 좀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네, 팀버튼 감독님께서 만드시는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좀 괴기스러운, 약간, 예, 좀 오싹하면서도 약간 괴기스러운 내용이 있고, 마이클 베이 감독. 마이클 베이 감독님께서는, 아시죠? 네, 폭발. 잘 봐둬라, 예술은 폭발이다 하면서 막 이제 막 펑펑펑 터져나가는. 그런 작품들이, 그런 감독님들이 몇분 계시죠? 누구보다 폭발의 진심이신. 뻥뻥 이제 터져나가는 그런 거지.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도 팀 버튼 감독님 작품이에요? 그래요? 캐스터웨이도? 네?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그쵸. 어쩐지. 어딜 봐도 그분께서 만드신 작품, 성향이 없, 뭐라고 해야 되나?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장면을 보더라도, 그 팀버튼 감독님의 성향이 없으신 것 같아. 윌슨! 윌슨! I'm sorry, 윌슨! I'm sorry! 윌슨! I'm sorry.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죠.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이제 탈출하는 장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인도를. 결국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톰쿠 배우 성함 이름이 뭐죠? 톰행스. 톰행스 배우분께서 엄청난 열연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시청자로 하여금 좀 감정이입이 된 것도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무인도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떠밀려 가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생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었죠. 윌슨 없었으면 이미 정신 나갔지. 맞아요. 진짜 윌슨이라는 친구 안 만들었으면은 뭐 미쳐버려가지고 생존도 못했을 테고 아마 그럴. 토맹님 약간 불쌍한 연기를 잘하시. 뭐 여러 연기를 잘하시지만 뭐 불쌍한 연기도 되게 잘하시죠. 참 가엾으셔. 가엾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실제로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진짜 막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이나 이제 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애지 아 애지중지한 뭔가가 떠내려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에요. 솔직히 그 비행기 추락으로 이제 톰 행크스가 그 무인도에 빠진 거잖아요. 그 장면이 안타까운 것보다 윌슨 떠내려가는 장면이 더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장애인, 터미널은 공한 거지. 그렇네요. 좀 저런 쪽으로도 많이 나오셨네. 일반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장애인으로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황 노숙자? 약간 공황 노숙자가 졸지에 돼버린 약간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셨죠. 하나같이 다 명작이에요, 진짜. 톰 행크스 분도 뭐 원래도 연기 잘하시지만 이제 맡으신 영화도 그렇고 되게 잘하시죠. 맞아요. 맞아 맞아. 줄거리 그렇죠. 실제 사례기도 하고 실제 샤를드골 공항이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샤를드골 공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아직도 계실라나 모르겠네. 지금은 어떻게 사실라나 모르겠어.
잘 사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실화 기반이어가지고 참어 그래서 더좀 공감할 만하기도 하고 좋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터미널 같은 경우. 포레스트 검프는 잘안 봐가지고 모르겠다. 제가 이제 뭐 영어 교과서에도 나와 영어 교과서에서도 나올 만큼 이제 좀 줄기게 봤던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던 영화긴 한데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희한하게 못 봤어. 프레스 검프도 주인공이 많이 불어남. 아 그래요? 대충 그런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유연성 척하지? 네 주세요. 네저 원해요. 좀 주실래요 혹시? 초콜릿 좀. 기브 미 초콜릿. 기브 미 초콜릿. 기브 미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아 초콜릿 맛있지. 초콜릿 맛있지. 역대 맡았던 불운한 배역 중 가장 불쌍한 거 고르라면 포레스트 검프를 선택할래요. 아, 그 정도예요? 오, 그 정도인가 보구나.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제 톰 행크스 분의 연기력이 엄청 잘 살아날 텐데. 한번 보고 싶다. 아, 톰 행크스 얘기하니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떠오른다, 진짜. 거기서도 이제 톰 행크스 분이 분대장이었나 약간 대장 같은 이제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분대장으로 나오시죠. 그쵸? 분대장 맞죠? 거기서도 뭐 똑같이 네 연기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톰 행크스님 관련 얘기는 아닌데 그 약간 패러디? 아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 그 짤방 아 짤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네 우리나라 유튜버 분이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대사를 치시는데 욕하면서 막 계속 싸막 입다툼 말다툼으로 하시는 장면을 이제 하신 장면이 있죠. 뭔지 알겠다. 아시죠? 아시죠? 예. 네. 빨리 싸우라고요. 젠장 너를 여기서 싸버릴 거야 이러시면서 막 서로 욕하는데 이제 한참 동안 계속 이제 싸우기만 하는. 맞아요, 맞아요. 할 거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아, 그 장면 너무 웃겼어. 그 더빙 담당하신 분 목소리도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계속 써보세요. 빨리 절 죽이시라고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른 한쪽은 쏠 거야 이 자식아 널 죽여버릴 거라고 이러면서. 아실 분들 아시죠? 내가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잘 왜곡시키는지. 그 장면 좀 재밌게 봤어요. 분명히 원래 장면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거를 재밌게 각색을 하셨더라고요. 아, 참.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패러디 참 재밌게 잘 만드시죠? 그런 분들 보면은. 선생님이 대단하고 느껴지는 게 영화 한두 편만 볼게 아니라 장르별 전부 다 보면 장르별로 느낌을 제대로 살리는 식이 느껴지더군요. 진짜. 아, 맞아요. 멀티롤 이제 하시죠. 멀티롤로. 어느 장르를 장르 불문하고 말 그대로 네. 장르 불문하고 정말 이 역할에서도 잘 나오시고 저 역할에서도 잘 나오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장르 안 가리시고 네. 가리시지도 않고 네. 뭐 하나 이제 부족한 연기 없이 다 완벽하게 하시고 대단하시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오스카상 받으셨나? 상 받으셨죠. 아카데미 상이었는지 오스카 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상 받으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영화 Journey to the Center of the Earth 추천합니다. 어떤 영화예요, 그거는?
유니트 디 센트럴 오브 디어스. 사이파이 영화인가요 혹시? 잃어버린 세계. 아 그거예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한국 번역막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맞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저런 번역이 나올까 싶지만 뭐 입을 다물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 세상에. 어떤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왠지 탐험일 것 같은데 느낌이. 미이라처럼 약간 탐험 같은 그런 모험류의 약간 영화일 것 같아요. 제목만 들어봐서는. 미래에는 그 형님 나오던 거. 아 그거예요? 아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저. 그 애들 나오고 그 미이라 주인공분이 삼촌으로 나오시던가? 맞죠 맞죠. 맞죠. 맞아요. 아 케이블에서 봤어요. 아 봤다 봤다 봤다. 약간 주만지 느낌 났어요. 맞아 맞아. 주만지 느낌 났어. 딱 느낌이 약간 애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약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영화가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좀 그래가지고 애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래턱 타고 화산 문출. 아 그쵸. 그런 장면들이 좀 뭐 비현실적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충분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죠. 맞아 맞아. 원투 다 재밌게 봤었어요. 아 원투도 있었다 맞다. 회기작도 있었죠. 영화 전문 채널에서 해주더라고요. 케이블에서. 아 근데 진짜 그 미이라 주인공분은 도대체 요즘 뭐 하실까? 생각해보니까 나름 미이라에서 주연으로 나오셨는데 그 외에서는 어디 다른 영화에서 보질 못했던 것 같아. 이제 잃어버린 세계 빼고. 나름 그분도 연기, 그러니까 웃긴 연기를 좀 잘하시죠? 액션도 잘하시는 것 같고 좀 재밌는 개그 역할도 많이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영화에서 출연하시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이전에도 못 봤지만 최근에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잘 사시겠지? 잘 사시겠지? 뭐 힘드시거나 그러진 않겠죠. 참. 지금 몇 시죠?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간 감각이 없는데 아 아직 10시 안 됐구나. 아직 10시 안 됐네요. 미이라 좋아하던 시리즈였는데 신나게 터져버렸다리. 아 맞아. 아 맞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다 완전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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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것도 이제 신작 미이라도 케이블에서 봤는데 케이블 채널에서 봤는데 그 주연이 톰 행크스 씨였죠. 아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쉽게도. 정말 이전 시리즈들 전부 다 정말 재밌게 보고 잘 만들었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아 최신작 미이라는 심지어 주연이 흥행 보증수표인 톰 행크스래 미치겠다. 아 톰 크루즈. 네 톰 행크스 아니에요. 톰 크루즈예요. 톰 크루즈 씨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원하게 망했죠. 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톰 크루즈 씨가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한 영화를 흔치 않게 봤거든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 생각이지만
톰 크루즈 씨가 그렇게 연기를 못하신 게 아니에요. 연기 잘하셨어, 오히려. 연기를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문제인지, 뭐가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전 작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 건지. 뭔가 좀 따로 노는 분위기였어요. 컴퓨터 CG, 컴퓨터 그래픽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컴퓨터 그래픽도 뭔가 좀 짜로 노는 분위기였고, 약간, 전체적으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대합이. 하나하나 요소로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 요소를 합치니까 좀 영화가 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셌죠. 미라에서 드웨인 존슨 형 보고 봤어요. 아, 드웨인 존슨 씨 진짜 많이 나오시죠. 진짜, 나름 그러고 보니까 드웨인 존슨 씨도 각종 영화에서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드웨인 존슨 씨가 영화 배우가 되시기 전에 이제 더 락이라는, 맞죠? 더 락이라는 레슬러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레슬러, 이제 그만하시고 배우로 전향을 하셨는데 정말 장르 불문하고 다 나오세요. 아이들 영화에서도 나오시고, 뭐 액션 영화 당연히 액션 영화에서도 나오시고, 뭐 주만지 요즘 나오는 시리즈, 주만지 요즘 나오는 시리즈에서도 나오시고, 정말 그분도 이제 장르 의외로 장르 안 가리시게 장르를 불문하고 여기저기 다 나오시죠. 재난 영화에도 나오셨죠. 아 맞아요, 맞아. 재난 영화에도 나오셨고, 맞아. 뭐 진짜 다양하게 나오세요. 딱 보면은 앞만 봐도 이제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영화에서 많이 나오실 것 같잖아요. 네, 뭐 그런 영화에서도 나오시는데,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애들 영화, 귀여운 영화, 개그 영화, 뭐 재난 영화, 그런 영화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시죠. 산 안드레스였다, 맞다. 분내질주에서 나오시고, 아 맞죠, 분내질주에서 정말 감초 역할로 나오시죠. 처음부터 나오신 건 아니고 한 30, 4시리즈였나 5시리즈부터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래저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거기서도 주먹대장으로 나오시죠. 다 때려부수시고 퍽퍽. 정말 역할 잘 어울리시고 다양하게 나오세요. 맞아. 다 때려부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귀엽고 좀 다정한 역할로도 많이 나오시는 의외의 배우시죠. 아,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아, 어떻게 그 끼를 레슬러에서만 쓰셨을까? 하긴, 뭐, 레슬링 자체도 이제 연기니까, 배우로서, 그러니까 레슬러이시면서 이제 배우로 전향하신 분들이 좀 많죠? 뭐, 전향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같이 나오시는? 레슬러도 하시고, 동시에 이제 배우로도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분내질주에서 애드립으로 니 얼굴을 엉덩이 사이로 끼우기 전에 조용히 해라 했나? 네. 그 대사 해가지고 동료배우 연기 중에 리얼로 웃음 터지면 그대로 영화에 쓰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애드립으로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썼어요? 못 참고 빵 터지셨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레슬링 위에서 팔뚝에 보호대 던지고 피클스 엘보 날리는 거 진짜 멋져. 피플스? 아 피플스네요. 아쉽게도 저는 더락 씨가 이제 활동하셨을 때 당시에 레슬링을 못 봤어요. 약간 좀 이제 연도가 좀 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못 봤는데 나름 유명했다고 들었어요. 뭐 게임에서도 나오고 그다음 옛날 이제 뭐 명예전당에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레슬러로서도 되게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더락 대표하는 레슬링 기술이요. 아 그렇구나. 레슬링 자체도 이제 연기다 보니까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시거나 뭐 전향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으시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끼를 살려가지고 한 분야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하시는 거. 좋아요. 잘하시면 좋죠, 진짜. 아.
그러고 보니 바티스타도 가오겨울에 나오네. 아, 그러네. 맞네, 맞네. 그렇네요. 바티스타 씨도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나오시죠. 진짜 잘하시지 않아요, 연기? 그분도 거의 비슷한 이미지 같아요. 드웨인 존슨 씨처럼 다 때려 부수실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때려 부수시는 캐릭터고. 그 뭐냐? 드렉스 맞죠? 드렉스. 드렉스 맞아. 무지성 드렉스 연기. 정말 드렉스 그 자체라고 해도 될 만큼, 물론 원작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네, 그 시네마틱 유니버셜 쪽에, 유니버스 쪽에 좀 걸맞는 드렉스. 개그할 땐 개그하고 또 때려 부술 때는 또잘 때려 부수는 정말 완벽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웃기잖아요, 드렉스가. 누구보다 진지한데 누구보다 이제 개그를 잘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죠. 아, 생각해보니까 바티스타 씨도 있었네. 진짜 연기 잘하세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레슬러분들이 이제 겟모에? 겟모에? 이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겟모에 같은 게 있나 봐. 뭐 모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일 것 같으면서도 액션성이 짙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웃음을 선사하는 약간 그런 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죠? 아, 마음에 들어, 정말. 아, 또 누구 없나? 레슬러 분이시면서 이제 영화 배우신 분. 존 시나 씨도 이제, 존 시나 씨는 아직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레슬러를 계속 하시니까 아직 은퇴 안 하셨죠, 존 시나 씨는? 존 시나 같은 경우는 은퇴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가끔씩 영화 나오시긴 하시는데 이제 아쉽게도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는 것 같아요. 드웨인 존슨 씨처럼 좀 한정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왔네요. 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왔어요? 드렉스로 나왔어요? 아니면은 다른 역할로 나왔나요? 거기서도 나왔어요? 오. 아니? 몰랐는데?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어쨌든 드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도 나오셨다는. 아, 존 시나. 아, 존 시나 씨께서. 그럼 아직 개봉은 안한 거죠? 이제 개봉했던 수어사이드 스쿼드 시리즈가 아니라 새로 개봉할 제작하고 있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인데 거기서 존 시나 씨가 나오시는 거죠?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아니요, 개봉한 지꽤 됐어. 아, 나온 거예요, 이미? 무슨 역할로 나왔을까? 궁금하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마린이라는 해병대? 주인공이 해병대인 그 영화밖에 모르거든요. 다른 영화 몇개 나오시긴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거밖에 몰라요. 아, 거기도 나오셨구나. 피스메이커로 나왔어요. 이것도 재밌게. 캐릭터 이름이 피스메이커예요. 궁금하다. 어떻게 이제 연기를 하셨을라나. 나쁜 역할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근데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팀 자체가 이제 원래는 빌런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라. 빌런이에요? 뭐 빌런이라고 해봤자 주인공이긴 한데. 주역인물이긴 한데. 이름만 들어봐가지고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니까 뭐 빌런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하네. 어쨌든 다른 영화에서도 나오시는군요. 다행이다. 제가 이제 본 거는 그거밖에 그더 마린이라는 영화밖에 없어가지고 이대로 끝나시면 안 되실 텐데 했는데 다행히 또 다른 영화에서 나오셨네. 됐지. 참. 어쨌든 정말 이래저래 연기 많이 하시죠? 레슬러 분들도?
왜안 돼? 나와요. 어쨌든 좀 영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탑건 너무 기대된다. 탑건 기대되고, 그다음 어벤져스 이터널즈 맞나요? 네,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마동석 씨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동석 형. 동석이 형님 성공하셔야 되는데. 전 스파이더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맞다. 스파이더맨도 새 시리즈 나온다고 했는데, 맞다 맞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되게 막 입, 여러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리는데, 왜 그런 거지? 되게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맞다, 맞다. 스파이더맨도 있지. 그 짤이 유명하던데? 제가 본 짤이, 그 이전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 중에 그아 제가 배우분을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피터 파커 더 라이트닝 댄서 담당하신 그 배우분이 누구시더라? 아 제가 짤로 유독 많이 봐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이 담당하셨을 때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그 교수님인데 등에 거미처럼 이제 로봇팔 여러 가닥 달려있는 그 교수님이 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죽은 걸로 나왔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뭐 화제가 됐던 건지 아니면은 딴것 때문에 화제가 됐던 건지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스파이더맨 관련해서도.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나와요. 토비 맥과이어 씨가 어떤 분이시죠? 토비 맥과이어? 첫 번째 시리즈 담당하셨던 분이신가? 주인공? 피터 더 라이트닝 댄서 아시죠? 토인 스파이더맨 1, 2, 3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예요. 그럼 맞나요? 라이트닝 댄서? 그분 맞아요. 아, 맞구나. 근데 그분이 그럼 스파이더맨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하도 스파이더맨 배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그 스파이, 그 젊은? 그 젊은 배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와, 아, 그래서 화제구나. 우와. 그 배우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배우랑, 에? 뭐야? 그러면 뭐 평행세계예요? 뭐야? 이거 평행세계도 아닌데 교차세계야? 뭐지 이거는? 이 무슨 크로스 플랫폼도 아니고 신박한데? 이거 크로스 플랫폼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영화계의 크로스 플랫폼?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스파이더맨 3명 다 모인 3명이면은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스파이더맨도 나오는 거예요? 나이 좀 어리신 분? 학생으로 나오셨던 분? 네, 아하. 와, 이거 완전히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섞어봤어, 이거잖아. 와, 이거는 감이 안 잡힌다. 아, 그래서 화제였구나. 소니 스파이더맨 2 빌런도 나온대요.
아, 그분 맞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등에다가 척추인가? 척추에다가 그 기계팔 연결시켜 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싸우시는? 맞죠, 맞죠? 네, 그분. 맞죠? 닥터 프로페서였나 닥터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씩 웃으시는 짤방이 유명하세요.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아 대학원생이 3명이고 막 이러시는 장면이 유명하던데. 아, 또 외국이 또. 뭐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아마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네, 피터 파커 3명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빌런도 또 나오고. 아, 궁금하다. 진짜 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이게 과연 잘 될지 아니면은 못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나오고 나서 평을 봐야겠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별다른 홍보가 필요 없다는 거는 여실히 드러났죠. 아, 피터 더 라이트닝 댄서 보고 싶다. 또그 유명한 짤방이 나오겠지. 예고편만 나왔는데도 스파이더 팬들 난리나.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고편만 나왔는데도 각종 이제 짤방이 양상이 되면서, 예, 그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엄청나죠, 진짜. 아, 일단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던 작품이긴 한데. 아,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진짜. 이번에 유독 기대되는 작품들이 되게 많네요. 어벤져스 이터널즈, 다음. 탑건. 탑건, 또 스파이더맨 또. 오. 아, 이번엔 또 각종 짤방들이 양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봉과 함께 뭐 같이 춤을 추신다거나. 아이 참.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봅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있을까? 영화 뭐 영화도 재밌고 영화 얘기도 재밌고 또뭐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미스트 추천합니다. 미스트가 영화예요? 영화 제목인가요? 미스트? 맞나? 심한 안개가 껴서. 그쵸. 미스트 자체가 이제 안개 비슷한 개념이니까 완전히 안개라는 뜻인지 모르겠고. 마트에도 숨고. 마트? 마트에도 숨고 밖에 괴물들 다니고. 아, 약간 스릴러나 호러 영화인가 보네요. 샤워 가다가 기름 떨어졌나 해서 멈추고. 호러 영화네. 약간 스릴러라기보다는. 케이블 TV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채널 돌리다가. 미스트도 괴물 영화 중에서 진짜 명작이죠. 아, 그 정도예요? 괴물 나오는 스릴 호러 영화예요. 호러, 잡아먹힌다. SF 호러 스릴러네요. 아, SF까지예요? 뭐, 요소가 있나 보다, 과학적인. 뭐 과학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괴물인가 보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분 잠깐 TV에서 했을 당시에. 알겠습니다.
보내서 실험으로 처음 게이트를 열었는데, 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별로 없어서 더 무서웠어요. 아, 그쵸. 모르면은 무섭지. 그런 괴물 이야기요.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뭐 처음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한 거구나. 괴물 이야기도, 아, 괴물 이야기? 하여튼 괴물 영화도 무섭죠? 뭐 솔직히 재미는 제가 호러 영화를 잘안 좋아하다 보니까 괴물 영화나 호러 영화를 잘안 좋아하다 보니까 재미는 재미 얘기는 차지하고서라도 무섭죠? 뭐 무섭다는 얘기는 호러 장르로서의 이제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란 얘기니까. 아, 없네. 괴물 이야기. 괴물 영화를 본게 없으니까 뭐 괴물 이야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괴물 영화를 아까 말했듯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괴물 이야기 모르겠다. 나중에 볼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아하. 으아하. 아하. 으야야야야. 야, 아이고.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좀 덥네요. 뭐 열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컴퓨터가 오래 켜져 있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더운 것도 있나 봐. 아, 롯보리 익는다. 나 이거. 살려주세요. 롯보리 익어요. 살려주세요. 롯보리가 롯플리 굽는다. 아, 추석 때 맞다. 그것도 뭐 여러 차례 추석 오기 전까지 몇번 공지를 드리긴 하겠지만 추석 때 되더라. 추석이 다음 주 월화수 맞죠? 다음 주 월화수여가지고 지금 확정된 거는 수요일 날 잠깐 이제 집을 비워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녁에 비우는 건 아닐 테고 점심쯤? 점심쯤 맞춰서 아마 집을 비울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방송을 킬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몇 시에 이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황 본 다음에 맞나?
상황 본 다음에 예, 만약 못하게 되면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공지 얘긴데. 아, 더워라. 네, 공유가 죽었다 살았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살아나가지고. 아, 공유기도 업데이트 해주면 좋아요. 웬만하면은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가지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시고서는 공유기도 틈틈이 업데이트,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하라고 하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뭐 아시겠지만 혹시나. 호막지식. 호막지식. 아. 도시 작동을 하나 없는데? 뭐지? 할 때마다 조인을 눌러야 되나? 모르겠다. 근데 이상하다. 부채를 플러기고 있는데 왜안 시원할까? 아, 여러분들 혹시 슈넬 치킨 아세요? 슈넬 치킨 혹시 아시는 분? 냉동식품 중에 슈넬 치킨이라는 거 아시면 볼만한데 배경이 너무 암울하네요. 아, 암울하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팩 알픽.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아, 역시 군대 슈넬 치킨 하면 아무래도 군대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군대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건 아니고. 형이 어디서 구해온 건지 모르겠. 형이 어디서 구해온 건지 모르겠는데 슈넬 치킨을 세 팩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냉동실에 이제 제가 두개 먹어가지고 한 팩이 남아 있는데. 원래 매웠어요? 저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옛날 맛은 있어요. 아, 맛 있죠. 뭐, 밀가루 덩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맛있는 거지. 근데 원래 매웠나요? 제가 군대에서 먹었던 걸로는 안 매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각을 잃었나? 지금 먹으니까 되게 맵더라고요. 맵진 않았던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뭐지? 시중에 파는 거는 좀 맵게 나온 건가? 그러니까 이번에 형이 사온 거를 먹었는데 엄청 맵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한테는 엄청 매운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맛일 거예요. 저한테만 매웠다는 얘기지.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예. 근데 아무래도 좀그 치킨 고기 아 그니까 치킨이래 닭고기 비율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분 비율? 전분? 하여튼 밀가루 비율이 많다 보니까 한번 뭐 괜찮으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먹어가지고 엄청 매웠어요. 제가 분명히 군대에서 먹었을 때도 그렇게 맵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옛날 그 군대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못 느꼈던 건지 모르겠는데 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맛이 생겼나고 봤는데 뭐 다른 맛이 있으면은 뭐 오리지널 맛 아니면은 뭐 매운맛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안 보였어요. 희한하게. 왜 그랬지? 네, 하여튼 맛있는 건 확실한데 또 먹기는 좀 무섭더라고요. 너무 매워가지고. 그래서 저걸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하나 남은 거를 먹기는 해야 될 텐데 이제 저녁에 먹는 순간 다음날에 이제 화장실에서 살 테고 아마 점심에 먹어야 그나마 좀 탈이 덜할 것 같은데 나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오늘 몇 시에 잘라나? 정확히는 내일 새벽 몇 시에 잘라나? 걱정이네. 나는 몇시 내에 잘수 있을 것인가? 스카이림마다 자야겠다. 일찍 잘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스카이림마다 자야겠어. 다음 주 연이 있어서 숨이 트인다. 아, 그쵸. 이번에는 진짜 알짜배기로 주말까지 포함해서 정말 5일 동안 있는 황금 연휴. 이번엔 다행히 추석이 연그공 아니 주말이 껴있진 않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직장인분들, 학생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 맞아. 이제 가끔 연휴가 있으면은 골든위크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준은 뭔지 아세요, 혹시? 표현은 황금 연휴. 아, 우리나라 말로는 황금 연휴라고 하는구나. 좀 오래 연휴가 있다 싶으면 황금 연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준이 있나요? 뭐 며칠 이상 돼야 된다, 연휴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나? 표현은 많이 듣는데, 네, 정확히 언제 연휴가 있어야 그 표현을 쓰는지 모르고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좀 궁금해요. 어떨 때 쓰는 건지. 주말이랑 안 겹치고 완벽한 각오로 길게 쉴수 있는 기간이지 않나. 아, 그래요? 아, 주말이랑 안 겹치고 완벽한 각오. 완벽한 각오가 뭘까요? 아, 나는 반드시 놀겠다. 나는 이번 연휴를 철저하게 놀겠다. 별잘 몰라요. 쳐봐야겠다. 황금 연휴. 우리나라에서도 황금 연휴라는 표현 쓰죠? 일본도 아마 황금 연휴라고 하는
한자로 표현하기보다는 거의 제가 알기로 골든위크라는 표현을 쓸 텐데, 외래어처럼. 아마? 몇년 뒤인진 모르겠지만, 연휴인데 주말이랑 겹치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 그쵸. 연휴인데 주말 껴있는 순간 짜증나지. 거의 2주 가까이 연휴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십몇 년 뒤에요, 근데? 아, 아쉽게도 근실내는 아니네요. 십몇 년 뒤래. 근데 그 얘기는 누군가 십몇 년 뒤를 찾아봤으니까 아셨겠죠? 누구보다 쉬는 날에 진심이신 분이시다. 어떻게 저걸 다 찾아보셨을까? 롯보리 은근 다리가 길었네. 아, 다리가 좀 있어요. 다리가. 네,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거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비율은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 네, 비율은 나쁘지 않아요. 아, 그 다음 제가 앉아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다. 아마 그게 좀 세실 것 같아. 제가 앉아있어가지고 지금. 앉아있으면은 다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몇 등신일까? 몇 등신일까 궁금하다. 한등신 좀 넘지 않을까요? 그거밖에 안 되려나? 아, 그거밖에 안 되면 좀 창피한데. 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서볼게요. 서봐서 좀 카메라 어떻게 하지? 카메라를 자. 카메라를 카메라 잡기가 힘들어. 왼팔. 아, 왼팔. 그래도 왼팔 많이 나아졌다. 이 정도는 들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팔 너무 아파. 근데 3등신 되겠네요. 3등신이나 4등신 해봤자? 그쵸? 3등신이나 4등신이죠, 지금. 모자 벗어봐요? 3.5? 3.5? 아, 근데 모자 벗으니까 더 짧아 보인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자를 벗으니까 더 짧아 보이긴 하네요. 3.2. 4등신은 좀 어려울라나, 역시. 이거. 우와. 편하다. 아, 내가 3.5등신밖에 안 된다니. 실망스러운데? 눈 아파.
눈 아파. 내 부채 드는 것도 지쳤어요. 부채 흔드는 것도 지쳤어. 아, 귀찮아 부채도. 그러네. 오늘은 그러면 네, 실례지만 뭐지? 짧게 했지만 그래도 네. 저 혼자 방송을 켰다는 거에 의의를 가질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뭐 이쯤 방종을 할까요? 방종을 할까요? 아, 말할 말이 없는데 너무 끄는 것도 그렇고 항상 때문에 공방인 것인가? 네. 이제 여러분들도 쉬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 보시거나 뭐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쨌든 다행히 오늘 켰는데 2차 때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비바. 하트와. 좋은 밤 되시기를.